AWS 월간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마존 레드시프트 딥다이브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저는 AWS 코리아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근무를 하고 있는 양승도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한 50여 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 때 언제든지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을 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현재 웨비나 참석하시고 계시는 그 화면에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질문해주신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가 답변을 드리는데 웨비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답변을 드리게 되면 그 답변은 검정색으로, 예, 검은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질문을 하신 여러분들에게만 전달되는 답변은 아마 붉은색으로 표시가 될 겁니다. 그 부분 유념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레드시프트는 AWS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전용 서비스입니다. 아주 짧게 아마존 레드시프트를 표현하자면 빠르고 그리고 굉장히 단순해서 사용하기 쉽고 그리고 페타바이트로 확장이 가능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아주 저렴한 데이터 웨어하우스 전용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크게 한네 가지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DW, 즉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대한 전체적인 소개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아마존 레드시프트가 데이터 웨어하우스 전용 서비스로 사용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는 8가지 장점. 간단하게 빠르고 저렴하고 모든 게 관리형 서비스로 제공되고 아주 안전하게 서비스가 제공되고 그리고 빠르게 혁신을 하고 있고 굉장히 파워풀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파트너 생태계들이 굉장히 많이 풍부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AWS의 다른 서비스들과 통합이 충분히 되어 있다는 이 8가지 장점에 대해서 차례차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마존 레드시프트를 이용을 해서 비즈니스의 혁신을 가져가시고 계시는 고객들의 몇몇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드시프트를 쓰시는 고객들이 성능을 향상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초기에 테이블을 설계할 때이 키라는 것들을 어떻게 분산하고 어떻게 정렬할 것인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WS의 월간 웨비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소개를 받으셨던 것처럼 AWS는 고객들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고객들의 피드백을 통해서 끊임없이 혁신을 해나가는 회사입니다. 지금까지 AWS를 사용하는 고객 또는 IT에서 IT에 종사하는 많은 고객들이 저희한테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것들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 어렵다. 그리고 사실은 이 SQL DB, 즉 RDBMS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확장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한계들이 좀 있다. 또는 하둡, 최근에 빅데이터, 비정형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하둡이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들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이 하둡 클러스터를 실제로 설치하고 매니징하는 것들이 사실은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굉장히 복잡하고 그리고 비용도 굉장히 비싸고 때로는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진행해가지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 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전용 머신이 우리가 원하는 속도를 보장해주지 못한다. 그리고 상용 데이터베이스 엔진들, 사실은 라이센스 비용들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통들도 말씀을 해주셨고. 또, 최근에는 빅데이터 분석뿐만 아니라 빠르게 현재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리얼타임 분석을 위해서 스트림 데이터 처리를 많이 하는데 이 스트리밍 데이터를 캡처하고 분석하는 것들이 사실은 쉽지 않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을, DW로 구축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DW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소비하고 비주얼라이즈하기 위해서는 BI 툴, 즉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툴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BI 툴들도 사실은 굉장히 비싸고 또는 관리하기에 굉장히 힘들다. 이런 말씀들을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객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AWS가 이런 서비스들을 만들어냈죠. RDB를 관리하기 쉽게 관리해 드릴 수 있는 RDS 그리고 SQL DB가 확장되는 데 힘들기 때문에 NoSQL 엔진, DynamoDB라고 하는 NoSQL 엔진을 만들어서 고객들께 제공을 해드리고
하둡 클러스터를 굉장히 쉽게 매니징하고 쉽게 굳이 설치가 아니라 필요하시면 수분 만에 수백 노드의 하둡 클러스터를 직접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는 EMR 그리고 DW 전용 서비스인 오늘 말씀드릴 레드시프트 그리고 상용 데이터베이스 엔진들이 굉장히 비용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오픈소스 수준의 비용으로 그리고 성능이나 안정성은 상용 데이터베이스에 걸맞게 제공하기 위해서 아마존이 오로라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고객들께 제공한 지 수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스트림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키네시스 그리고 BI 툴 AWS가 사실은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 소스들이 있죠. 레드시프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로그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저장하시는 S3, 심플 스토리지 서비스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빠르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리포트나 이런 것들을 생성을 해드릴 수 있는 퀵 사이트,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면서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AWS가 현재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는 빅데이터 포트폴리오,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 그리고 중간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마지막에 데이터를 분석하는 이 단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용도에 맞는 툴들을 선택해서 쓰실 수 있도록 많은 서비스들을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애널라이즈 분석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 전용 서비스인 레드시프트라고 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AWS는 글로벌하게 16개 리전에 현재 인프라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2017년 그리고 2018년까지 중국의 서부, 닝샤, 그리고 스웨덴, 그리고 프랑스 파리 이렇게 총세 군데 리전을 여러분들께 더 제공을 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런 16개 리전뿐만 아니라 빠르게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CDN 서비스, 즉 클라우드 프론트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클라우드 프론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엣지 로케이션은 전 세계 76군데가 있습니다. 이 76군데 중에 세 군데가 사실은 현재 한국에 있어서 한국 고객들을 위해서 굉장히 빠르게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이 레드시프트라고 하는 서비스는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이 16개 리전 모두에 다 이네이블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리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쌓여 있는 그 어떤 리전이라 하더라도 빠르게 DW 전용 머신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아마존 레드시프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형 데이터 웨어하우스 서비스이고요. 그리고 흔히들 DW,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표현을 할때 MPP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Massively Parallel Processing. 그래서 병렬 처리, 굉장히 큰 클러스터를 가지고 큰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병렬 처리하는 방식들을 MPP라고 하는데 사실 레드시프트도 동일하게 MPP 방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페타바이트까지 확장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레드시프트는 AWS가 모두 다 관리를 해드리는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여러분들이 DW 엔진을 설치하고 DW 엔진을 업그레이드하고 DW 엔진을 패치하고 DW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수동으로 백업을 받고 이런 작업을 하실 필요 없이 몇몇 여러분들이 원하는 설정들만 해주신다면 AWS가 모두 다 자동화된 인프라스트럭처로 여러분들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리형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몇몇 조건이 있겠죠. 한 3년 정도 레드시프트를 AWS에 안정적으로 사용하겠다라고 저희하고 약속을 하시는 Reserved Capacity라고 하는 계약을 하시게 되면 1테라바이트를 1년 동안 안정적으로 저장을 하면서 DW를 사용하실 수 있는 금액이 1000불, 우리나라 돈으로는 요즘 한 1120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요. 한 110만 원 정도, 1년에 1테라바이트에 대해서 11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내시면 되는 굉장히 저렴한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자면 빠르고 단순하고 저렴하게 DW를 사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하게 아마존 레드시프트를 선택을 하셔서 굉장히 비즈니스의 혁신을 꾀하고 계시는 많은 고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익숙하신 로고 많죠? NTT 도코모, 그리고 필립스, 그리고 이엘프, 그리고 아마존닷컴, 그리고 나스닥 같은 회사들이 사실은 레드시프트를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는 고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고객들을 조금은 분류를 해서 그룹핑을 한번 해보자면, 자, 나스닥이나 도코모, 노키아 같은 이런 금융 쪽 또는 전체적인 그 데이터를 가지고 관리하시는 분들께 리포팅을 할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는 고객들이 뭐 나스닥, 도코모, 노키아 같은 고객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페이먼트 공급자한테 사실은 비용을 지불하거나 또는 전체적인 빌링에 대한 워크플로우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고객들은 사실은 대표적인 고객이 아마존닷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웹이나 모바일에서 발생하는 이 클릭스트림 또는 이벤트에 대한 분석들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고객들, 포스퀘어나 이에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추천 또는 프리딕티브 분석, 뭐 예를 들면 예측 분석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런 고객들이 핀트레스트 그리고 핀나, 옐프 같은 이런 회사들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있는 고객들이 레드시프트를 쓰는 것은 사실은 그냥 단순한 업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회사의 어떤 핵심 업무, 미션 크리티컬한 워크로드에 레드시프트를 쓰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레드시프트의 아마존 레드시프트의 아키텍처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맨 위에서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SQL 클라이언트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툴이죠. 또는 직접 뭐 SQL 문을 던지지 않더라도 이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툴들을 사용을 해서 접속을 하시게 됩니다. 이 리더 노드부터 레드시프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레드시프트는 멀티 노드 여러 개 다수의 노드로 클러스터 형태로 구성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두대 이상의 노드로 클러스터를 구성하시게 되면 이 리더 노드라고 하는 존재를 드립니다. 이 리더 노드는 저희가 별도로 비용을 받지 않는 인프라이기도 한데요. 이 SQL 클라이언트나 BI 툴들은 리더 노드하고 항상 통신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래에 있는 컴퓨트 노드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여기서 어떤 쿼리 문이 돌아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S3, EMR, DynamoDB 같은 이런 서비스하고 실제로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S3에 있는 데이터를 레드시프트 클러스터로 로딩을 한다거나 내지는 백업을 하게 되면 S3로 다시 백업이 된다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리더 노드는 여러분들의 SQL 클라이언트의 어떤 엔드포인트를 제공해 드리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들의 어떤 저장 공간에 대한 메타 데이터를 실제로 리더 노드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SQL 클라이언트 또는 BI 툴에서 던지는 쿼리들을 쿼리 플랜을 사실은 최적화하는, 옵티마이즈하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리고 쿼리들을 실제로 실행을 할때이 실행에 대한 전체적인 관장들을 하는 것들이 리더 노드의 역할이고요. 컴퓨트 노드는 로컬 스토리지, 즉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빠르게 DW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컬럼너 스토리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로컬 컬럼너 스토리지를 가지고 데이터를 실제 저장을 하고 있는 노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병렬적으로 그리고 분산해서 모든 쿼리들 그리고 데이터를 로딩하는 작업, 백업, 그리고 복구, 그리고 때로는 이 클러스터 사이즈가 모자랄 때 클러스터 사이즈를 키워야 되는 리사이즈 작업들, 이런 것들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컴퓨트 노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제 오늘의 아젠다를 말씀을 드릴 때 레드시프트에 대한 특징들을 레드시프트의 8가지 장점을 가지고 말씀드리겠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첫 번째 장점으로서 레드시프트는 굉장히 빠릅니다. 흔히들 레드시프트도 사실은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RDB 기반의 DW 엔진이기 때문에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엔진의 어떤 속도를 좌지우지하는 것들은 물론 메모리와 어떤 컴퓨팅 파워, CPU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대용량의 데이터를 핸들링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디스크에 대한 I/O입니다. 사실은 I/O를 얼마나 빨리 처리할 수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들을 얻기 위해서 최소한의 I/O를 일으킬 수 있도록 최적화한다면 속도를 굉장히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레드시프트가 빠를 수 있는 이유는 I/O를 최소화시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첫 번째가 컬럼너 스토리지. 이 데이터를 흔히들 이제 일반적인 RDBMS 같은 경우에는 로우 중심으로 데이터를 저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OLTP성 업무들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키를 가지고 하나의 로우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뭔가 작업을 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 즉 어떤 통계치, 리포팅이나 이런 것들을 뽑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에 하나의 특정한 칼럼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치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칼럼, 각각의 그 로우 베이스가 아니라
이 칼럼을 중심으로 인접한 블록의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된다면 IO를 굉장히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컬럼너 스토리지를 사용을 하고 있고, 두 번째, 데이터를 디스크에 대한 IO를 줄이기 위해서 저장하는 데이터에 대한 컴프레션을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적게는 두 배, 많게는 네배 이상의 압축을 지원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저장 공간도 절약하고 디스크의 어떤 IO도 적게 만들어서 속도를 개선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존 맵스라고 하는 기능들을 통해서 정렬을 통해서 최소한의 데이터만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기술들. 그리고 다이렉트 어태치드 스토리지, 디스크의 IO를 굉장히 빠르게 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나 내지는 어떤 특정한 외부에 있는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로컬 디스크 같은 다이렉트 어태치 스토리지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용량 데이터를 빠르게 핸들링하기 위해서 읽고 뭐 라이트하기 위해서 데이터 블록 사이즈가 사실 굉장히 큽니다. 흔히들 일반적으로 RDBMS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MySQL 같은 경우는 블록 사이즈가 16KB고요. 다른 상용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디폴트로 한 8KB 정도의 블록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데 이 레드시프트는 데이터 블록 사이즈가 1MB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데이터를 읽어올 수 있는 양들을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한 번에 읽어올 수 있기 때문에 IO를 빠르게 할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린 이존 맵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맵스, 이존 맵스 기능을 사용하려면 레드시프트 테이블을, 실제로 테이블을 설계할 때이 소트키, 정렬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 정렬키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한 정렬되지 않은 테이블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정렬되지 않은 테이블인데 각각의 블럭에 보면 6월 1일부터 6월 20일 데이터가 있고요. 두 번째 블럭에는 6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데이터가 있고 세 번째 블럭에는 6월 12일부터 6월 20일 데이터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위에 방금 나타난 이런 쿼리를 던진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016년 6월 9일에 이 데이트라고 하는 그 칼럼을 가지고 2016년 6월 9일에 쌓인 그런 로그들을 다 가지고 와서 로그스라는 그 테이블에서 사실은 쌓인 로그의 카운트를 한번 뽑아보겠다 이러면 실제로 6월 9일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이런 블럭들을 사실은 읽어야 됩니다. 세 개의 블럭을 읽어야 되죠. 근데 만약에 데이터가 이렇게 쭉 정렬이 되어 있다면 맨 위에 있는 블럭은 1일부터 6일, 그 다음에는 7일부터 12일, 13일부터 18일, 19일부터 24일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되어 있다면 6월 9일자 데이터를 뽑아오기 위해서는 한 곳에 한 블럭만 읽어오면 IO가 끝날 겁니다. 이게 사실은 정렬키 또는 존 맵스를 통해서 IO를 아주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제로 데이터를 어떻게 분산을 하고 또는 분산된 데이터를 어떻게 정렬할 거냐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던지는 쿼리들을 빠르게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꼭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레드시프트가 사실은 굉장히 빠른 이유는 앞에 말씀드렸던 IO를 줄인 것뿐만 아니라 이 병렬 처리 그리고 분산 처리를 하는 데 있습니다. 쿼리도 병렬하고 분산하고요. 데이터를 로딩하는 실제로 DW로 데이터를 쌓아야 되는 거죠.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데이터 웨어하우스 엔진으로 데이터를 넣어놔야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쿼리를 던질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로딩하는 것도 사실은 병렬적으로 그리고 분산 처리를 하는 거고요. 데이터를 다시 쌓여 있는 데이터를 외부로 익스포트하는 것들도 병렬 처리하고 백업, 리스토어, 리사이즈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병렬 그리고 분산 처리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빠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에는 제가 이제 정렬키, 이제 소트키, 정렬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소트키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게이 분산키, 디스트리뷰션 키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레드시프트의 아키텍처는 리더 노드를 중심으로 컴퓨트 노드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방금 보시는 이런 테이블에 데이터가 있다. 뭐 1부터 6까지 아이디가 있고 각각의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이런 테이블들이 있다. 이 테이블을 만약에 레드시프트에 저장을 한다. 라고 해서 분산하게 되면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분산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리더 노드로 어떤 쿼리가 오게 되면 이 쿼리가 내려가서 컴퓨터 노드에서는 자기 자신한테 저장된 데이터만 뽑아 올려서 다시 리더 노드한테 돌려주고 리더 노드는 각각의 컴퓨터 노드에서 추출한 쿼리의 조건에 맞게 추출한 데이터들을
리더 노드는 모두 다 합쳐서 흔히들 이제 애그리게이트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걸 모두 다 합쳐서 클라이언트한테 돌려드리는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레드시프트가 사실은 또 다시 더 빠를 수 있게 저희가 제공해드린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레드시프트를 클러스터를 만드실 때 여러분들이 노드 타입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크게 노드 타입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스토리지의 양을 굉장히 강조한, 그러니까 스토리지를 강조한 댄스 스토리지 타입이 있고요. 또는 스토리지의 양은 약간 적지만 컴퓨팅 파워를 굉장히 빠르게 해서 속도를 더 늘리는, 더 빠르게 하는 이런 댄스 컴퓨 타입, 노드 타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그런 노드 타입에는 노드 사이즈들이 또두 가지씩 있어서 총 레드시프트 클러스터를 여러분들이 생성하실 때 노드 타입을 선택할 때는 네 가지의 옵션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댄스 스토리지 노드 타입, 스토리지의 양을 늘린 거는 두 번째 거 보시겠습니다. DS28X Large라고 하는 노드 사이즈가, 노드 타입, 노드 사이즈가 있습니다. DS, 댄스 스토리지라는 뜻이죠. 버추얼 CPU는 36개, 메모리는 244GB, 기가바이트로 환산을 하게 되면 한 256GB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스라는 거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노드당 슬라이스의 개수,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라이스에 대해서는. 그리고 노드당 스토리지의 양이 16TB. 그래서 DS28X 라지로 만들 수 있는 클러스터는 2대에서 128대까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2대를 만들면 32테라의 데이터 웨어하우스 클러스터가 생기는 거고요. 128노드를 만들면 한 클러스터에서 2페타바이트의 스토리지 커패시티를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립니다. 근데 댄스 컴퓨트 노드 타입에서는 보면 실제로 DC18 Extra Large를 한번 보겠습니다. 버추얼 CPU가 32개, 메모리 244GB, 슬라이스가 많죠, 32개. 근데 스토리지 퍼 노드가 2.56테라밖에 안 됩니다. DS2 댄스 스토리지에 비해서 사실은 스토리지의 양은 적지만 타입이 디스크 타입이 댄스 스토리지 타입은 하드 디스크 타입이지만 댄스 컴퓨터 타입은 SSD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즈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굉장히 빠르게 뭔가를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 댄스 컴퓨터 노드 타입을 사용하시는 게 장점이 있고요. 사실은 댄스 컴퓨터 노드에 담기에는 데이터 사이즈가 너무나 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 1페타바이트를 하나의 클러스터에 담아야 되면 댄스 컴퓨터 노드에는 담지를 못할 겁니다. 맥스가 326테라이기 때문에 이때는 댄스 스토리지 타입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몇 가지 옵션들을 선택을 해서 빠르게 여러분들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만들어진 게 아마존 레드시프트고요. 그 이외에도 사실은 I/O의 어떤 최적화된 워크로드를 위해서 하드웨어도 사실은 저희가 옵티마이즈 했고요. 그리고 노드마다 4기가 바이트 정도의 그 디스크 I/O를 일으킬 수 있도록 사실은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그리고 노드 간에도 굉장히 고속의 네트워크, 때로는 10기가BPS의 고속의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서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게, 그렇게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DW 엔진,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레드시프트라고 하는 DW 엔진의 어떤 새로운 기능 개선이라든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신경 쓰실 필요 없이 저희가 다 패치를 해드리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아마존 레드시프트는 저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화면은 제가 어제 저녁에 이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 그 보시고 계시는 AWS의 웹사이트에 가서 직접 가격표, 저희 웹사이트에 있는 가격표를 캡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 이전에 DC1 Large, DC1 8X Large, DS2 Extra Large, DS2 8X Large 쭉 보시면 비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나와 있는 각각 시간당 비용뿐만 아니라 이 웹사이트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그 1년 또는 3년 Reserved Capacity를 사용하겠다고 저희한테 말씀을 해드리면 사실은 디스카운트를 해드리는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버지니아라는 곳에서 레드시프트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게 되면 서울은 버지니아보다는 약간 비용이 좀 높습니다만은 버지니아 기준으로 보자면 1TB의 데이터를 레드시프트 DW 서비스에, 레드시프트라는 DW 서비스에 저장을 해놓고 1년 내내 사용을 했을 때 비용이 1000달러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것들을 보시면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그 DS2하고, DS2 엑스트라 라지하고 DS2 8 엑스트라 라지하고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한번 비교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뭐 싱글 노드로 만드실 수도 있고 때로는 멀티 노드로 만드실 수 있는데 예, 가만히 보시면 오른쪽에 Dense Storage Type DS2 8 Extra Large 가지고 실제로 128 노드를 만들게 되면 2 페타바이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마존 레드시프트는 100% 관리형 서비스로 제공이 됩니다. 누누이 제가 강조를 해드리지만 여러분들 안에 있는 데이터의 안정성 또는 백업 그리고 이후에 리스토어 이런 부분들 모두 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데이터를 넣게 되면 실제로 데이터가 한 벌만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두벌 또는 나머지 한 벌은 S3로 안정적으로 계속 백업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세벌 정도의 데이터를 항상 유지하려고 설계된 서비스가 레드시프트고요. 그래서 실제로 컴퓨터 노드의 각각의 그 노드의 컬럼너 스토리지에 저장된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백업을 받으시게 되면 S3로 백업이 됩니다. 이건 뭘 말씀드리려고 제가 하는 거냐면 DW 업무의 특성상 1년 내내 안정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업무도 있지만 주말 또는 월말에 리포트들을 굉장히 많이 뽑기 위해서 생성을 하셔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의 DW 어플라이언스들을 여러분들이 구축을 하신다면 월말에 그 뽑아야 되는 리포트를 제공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하드웨어들 비용을 굉장히 많이 들여서 구매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근데 평소에는 사용률이 10% 언더 이렇게 되면 항상 낭비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레드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필요할 때 클러스터를 빨리 만들어서 데이터를 로딩을 해서 리포트를 다 제너레이션하고 여러분들이 작업이 끝나면 데이터를 S3로 백업을 받고 이 레드시프트 클러스터는 삭제를 하면 그 순간부터 비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관리형 서비스로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사용하기 아주 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리전이 1, 리전 2가 있는데요. 뒤에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지만 사실은 만약에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좀더 안전하게 보관하시고 싶다면 사실은 서울 리전에 있는 것들을 멀리 뭐 가까운 일본이나 아니면 호주, 미국 같은 다른 리전에도 여러분들이 복사를 한벌더 안정적으로 해놓고 싶다라고 설정만 해주시면 저희가 백엔드로 아주 안정적으로 계속 데이터를 복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서울에 있는 데이터를 실수 또는 어떤 이유에서건 뭐 삭제가 되어서 복구를 해야 될 경우들이 생기면 먼 리전에 있는 다시 복사된 데이터를 가지고 오신다거나 때로는 사실은 서울에 이 레드시프트 클러스터를 만들어 놨었는데 사실은 이게 글로벌 회사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미국 지사에 있는 분들이 빠르게 데이터를 다시 한번 뽑아보고 싶다. 이러면 서울에 있는 데이터를 미국으로 카피를 해드리고 미국에는 이 S3에 저장된 데이터를 가지고 빨리 미국의 그 사무실 근처에 있는 뭐 오레곤이나 버지니아나 캘리포니아 같은 데 있는 그쪽에서 레드시프트 클러스터를 빨리 생성을 해서 데이터를 빠르게 로딩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빠른 리포팅 작업들을 하실 수 있겠죠. 이런 장점들을 사실은 관리형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장애에 대한 대비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컴퓨터 노드에 있는 디스크의 페일리어 또는 컴퓨터 노드 자체에 대한 페일리어 때로는 네트워크에 대한 어떤 장애 이런 모든 장애들을 사실은 극복할 수 있도록 이중화 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전 레벨의 이런 지역 레벨의 이벤트가 생겼을 때도 다른 지역에서 업무들을 계속 연속적으로 해나가실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서비스들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사실 아무리 기능이 좋더라도 이게 보안에 굉장히 안전한 이런 기능들이 없으면 사실은 사용하시기 힘드시겠죠. 앞에 제가 이 레드시프트를 사용하고 계시는 몇몇 고객들 중에 뭐 나스닥, 엔티티 도코모, 핀라 같은 예, 엔티티 도코모는 제외하고 핀라나 나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미국의 금융기관들입니다. 금융 관련된 업무들을 하는 고객들인데 굉장히 까다로운 레귤레이션들을 가지고 있는 금융 쪽 업무에서 레드시프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안에 대한 그런 규정들, 예전에 보안에 대한 요건들을 만족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레드시프트가 가지고 있는 시큐리티 관련된 기능들을 한번 살펴보면 데이터들을 굉장히 인크립션을 굉장히 쉽게 할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레드시프트하고 어떤 S3 또는 레드시프트하고 여러분들의 SQL 클라이언트 사이에 주고받는 이런 데이터들 사실은 SSL 기반의 또 아주 안전하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WS 사용하는 고객들한테 모두 다 제공해드리는 이 VPC라고 하는 예, Virtual Private Cloud라고 하는 기능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레드시프트 클러스터는 다른 고객들이 절대 접속할 수 없도록
해드리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오른쪽에 리더 노드하고 컴퓨터 노드를 보시면 이 SQL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해서 데이터를 직접 넣었다 뺐다 할수 있는 통로는 리더 노드밖에 없습니다. 이 컴퓨터 노드는 외부에서 절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없게끔 숨겨져 있습니다. SQL을, 그러니까 쿼리 문을 던질 때도 리더 노드를 통해서 던질 수 있고, 그리고 SQL 클라이언트나 BI 툴은 데이터를 끌어갈 때도 리더 노드를 통해서만 데이터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가 저장된 이 컴퓨터 노드는 이 프라이빗하게 숨겨져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안전하게 보관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감사 로그를 위해서 AWS 클라우드 트레이라고 모두 다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드시프트라는 이 서비스도 SOC 1, 2, 3 타입, 그리고 PCI DSS나 내지는 FedRAMP, BAA 같은 이런 업계 표준의 보안 규정들을 준수하고 있다고 이미 저희가 인증을 획득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레드시프트 사실은 굉장히 혁신을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 2013년 2월에 레드시프트가 여러분들께 첫 선을 보였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현재 뭐 2017년이긴 하지만 매년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빠르게 개선하고 추가하고, 그리고 많은 장소에서 여러분들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빠르게 혁신을 하고 있는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 중에 뭐몇 가지만 살펴보자면, 레드시프트, 뭐 AWS의 몇몇 서비스 중에는 저희가 16개 비전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긴 하지만 16개 서비스 모두에서 서비스를 하지 않는 서비스들도 있는데, 레드시프트는 비전이 16개, 지금 제공되고 있는 16개 모두에서 여러분들이 모두 다 사용하실 수 있게 제공을 해드리고요. 보안과 관련된 서리피케이션, 그리고 어떤 오디 로깅이나 KMS 또는 클라우드 HSM 같은 이런 키 매니지먼트 시스템하고 통합을 해서 데이터를 인크립션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리전을 건너뛰는 크로스 리전 백업, 그리고 리사이징을 굉장히 빨리 한다거나 워크로드 매니저라는 리소스 매니지먼트 기능들을 사실은 빠르게 개선을 해서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쿼리 같은 경우에도 쿼리 처음에 선을 보였을 때는 동시에 던질 수 있는 쿼리의 그 컨커런시가 실제로 15였습니다. 근데 빠르게 개선을 해서 고객들이 좀더 많은 쿼리들을 동시에 던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피드백들을 주셔가지고 15라고 하는 컨커런시 숫자에서 50이라는 숫자로 늘려서 이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S3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 압축된 데이터, RGO 같은 압축된 데이터도 빠르게 로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들, 그리고 JSON 타입의 이 데이터들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들, 이런 아주 많은 기능들을 빠르게 개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레드시프트의 혁신과 관련해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장표를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과거에 어떤 분석하는 그런 플랫폼 이외에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AWS가 여러분들께 이 애널리틱스라고 하는 분석 그 아키텍처에 대해서 빠르게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한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면, 이 아테나라고 하는 인터랙티브한 쿼리들을 인프라 없이 쿼리만 던지면 바로 결과들을 가져가실 수 있는 이 아테나라는 서비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마존 레드시프트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서비스, 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스펙트럼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아테나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안내를 해드리면, 데이터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마존 S3라고 하는 심플 스토리지 서비스에 1테라바이트의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분석하는 방법론들을 여러분들은 뭐 EMR이라고 하는 관리형 하둡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분석을 하겠다. 이러면 EMR 클러스터를 만드셔야죠. 만드시고 나서 S3에 있는 1테라바이트 데이터를 EMR 클러스터로 카피를 하든지, 또는 EMRFS라고 하는 AWS에서 제공하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죠. S3 자체를 마치 파일 시스템처럼, EMR에 있는 파일 시스템처럼 스트리밍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하는 EMRFS를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스캔하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하둡이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들이 실제로 설치가 되는 EMR 클러스터가 필요한 거죠. 두 번째로 DW 분석을 하고 싶다. 레드시프트 클러스터를 만듭니다. 레드시프트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S3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테이블로 로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쿼리를 던집니다. 근데 이 아테나라고 아마존에서 만든, AWS에서 제공해드리는 아마존 아테나라는 서비스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S3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이런 형태의 데이터다라고 데이터 카탈로그를 정의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인프라, 레드시프트나 EMR 같은 인프라가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SQL 문, 쿼리 문을 던져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변을 드리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프라 필요 없이 애드워크로 어떤 이 인터랙티브한 쿼리를 던져서 쿼리의 답변을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아테나는 뭐 정확하게 뭐 내부적으로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하둡의 하이브와 하이브 메타스토어를 가지고 실제로 데이터의 카탈로그를 정의하고요. 하이브 익스터널 테이블러, 하이브와 그리고 실제로 SQL을 여러분들이 던지는 SQL을 가지고 직접 데이터를 스캔하고 핸들링하는 것들은 프레스토 엔진을 가지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이브나 프레스토를 EMR 위에서 구현을 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하이브와 프레스토 엔진을 저희가 관리형 서비스로 큰 풀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쿼리만 던지게 되면 저희가 관리해 드리는 인프라에서 데이터를 뽑아 드리겠다라고 하는 게 아마존 아테나라는 서비스입니다. 네, 그렇다면 스펙트럼은 뭐냐? 레드시프트 스펙트럼은 뭐냐? 아테나 같은 경우에는 프레스토 SQL 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사실은 DW에 익숙한 분들은 DW에서 제공하는 그런 SQL 문들이 프레스토에서 제공하지 않는 이런 SQL 문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드시프트를 쓰고 있다. 근데 뭐 1테라바이트의 데이터가 1테라바이트면 너무 DW로 치고는 굉장히 적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만약 1페타가 있다. 근데 레드시프트는 한 200테라 정도의 데이터를 일단 로딩을 해서 일단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1페타 전체에 대한 데이터를 한번 쿼리를 던지고 싶습니다. 그러면 레드시프트 클러스터를 리사이징을 해서 1페타를 담도록 크게 만들고 나서 S3에 있는 데이터를 다 로딩을 하고 쿼리를 던져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실 고객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뭐 데이터를 유효한지 아닌지 일단 쿼리를 한번 던져보고 클러스터를 늘릴지 말릴지 만약에 뭐 결정을 하시겠다. 내지는 조금 속도가 조금 속도를 양보하더라도 굳이 레드시프트 클러스터 사이즈를 키우진 않겠다. 이런 고객들은 이 레드시프트 스펙트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뒤에서 한번 말씀드리고겠습니다. 레드시프트 클러스터 중간에 여러분들 이제 그림 아시겠죠? 리더 노드하고 컴퓨터 노드 세 개로 만들어진 중간에 레드시프트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예, 레드시프트 클러스터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SQL 클라이언트 또는 BI 툴이 있습니다. 이게 리더 노드하고 JDBC 또는 ODBC로 이렇게 연결이 되죠. 이 아래에 있는 것들이 레드시프트 스펙트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S3의 예, 이 엑사바이트 스케일의 오브젝트 스토리지 서비스가 AWS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에 들어가 있는 S3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의 카탈로그를 아파치 하이브 메타스토어로 정의를 합니다. 정의를 하고 나서 실제로 쿼리를 한번 던지게 되면 S3에 있는 익스터널 테이블에 있는 S3.external 테이블에 있는 어떤 데이터를 뭐 이런 쿼리 조건들, 그룹 바이라는 조건들을 주고 마지막에 카운트를 가져와라고 쿼리를 던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차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쿼리를 여러분들이 BI 툴이나 SQL 클라이언트에서 던지면 예, 리더 노드에서 쿼리를 컴파일하고 옵티마이징 합니다. 그리고 이걸 스펙트럼으로 이제 내리기 전에 예, 이 레드시프트 자체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돌려줄 건지 아니면 우리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조건에 맞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스펙트럼으로 그 쿼리를 넘길 건지를 레드시프트에서 사실은 리더 노드에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쿼리를 일단 컴퓨트 노드로 리더 노드는 일단 컴퓨트 노드로 쿼리를 던집니다. 그리고 컴퓨트 노드는 실제로 이 데이터 카탈로그 여러분들이 사전에 정의한 데이터 카탈로그에 있는 어떤 파티션 정보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읽어와서 이 컴퓨터 노드로 들어온 쿼리들은 아래에 있는 레드시프트 스펙트럼 레이어로 예, 쭉 쿼리들을 던지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스펙트럼은 아주 큰 인프라이기 때문에 스펙트럼으로 내려온 쿼리들은 아래에 있는 S3에 있는 데이터를 쭉 스캐닝합니다. 레드시프트 스펙트럼 비용이 사실은 1테라바이트를 S3에 있는 걸 스캐닝을 할때 5달러 정도를 받도록 저희 가격 정책이 정해져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일단은 스펙트럼에 의해서 S3에 있는 데이터들이 쭉 스캐닝이 되고 스캐닝된 데이터가 사실은 스펙트럼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면 스펙트럼에서는 조인도 걸고 필터링을 해서 데이터를 애그리게이트 하기도 하고 이럽니다. 이 결과들을 다시 컴퓨터 노드한테 다시 돌려드리고요. 컴퓨터 노드에서는 다시 한번 애그리게이트를 하는 거죠. 그리고 컴퓨터 노드에 있는 것들이 다시 리더 노드로 올라가서 리더 노드에서 SQL 클라이언트한테
다시 예, 전달이 되는 이런 형태로 동작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레드시프트도 마찬가지고 EMR 클러스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레드시프트 클러스터 만들어서 데이터 로딩을 해서 빠르게 쿼리를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EMR 클러스터를 여러분들이 생성을 하셔서 하이브나 프레스토 엔진을 탑재시켜서 빠르게 분석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을 굳이 하지 않고 우린 그냥 애드워크로 한 번씩 쿼리만 던지고 싶다. 그러면 아마존 아테나 또는 레드시프트의 이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대신 이제 이 조건이 레드시프트 스펙트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레드시프트 클러스터가 사실은 존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SQL 클라이언트나 BI 툴이 레드시프트 스펙트럼하고 다이렉트로 통신을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중간에 있는 레드시프트 클러스터, 즉 리드 노드하고 여러분들은 통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클러스터는 덩치가 작은 거라도 하나 생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장점, 레드시프트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예, 여러분들 보통 이제 UDF라고 이야기하는 User Defined Function들 파이썬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서 레드시프트한테 던져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아마존 AWS 제공해드리는 아마존 머신러닝 서비스, 이 머신러닝 서비스의 데이터 소스로 레드시프트를 지정하면 레드시프트에 저장된 그 굉장히 큰 데이터들을 머신러닝 서비스에서 학습을 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는 뭐 R 엔진이나 이런 것들하고도 사실 레드시프트가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파워풀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 장점, 레드시프트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든 걸 사용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DW 프로젝트를 하고 나면 비주얼라이즈를 하기 위해서 기존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BI 툴들을 그대로 연결해서 사용하시길 원하실 겁니다. 또는 데이터, 여러분들이 지금 온프레미스에 있던 AWS에 있던 대용량의 데이터를 레드시프트로 빨리 적재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도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미 데이터를 로딩을 하고 뭐 데이터를 익스포트 하는 데 있어 데이터 통합과 관련된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굉장히 많죠. 예를 들면 인포메티카나 어튜니티나 이런 부분들, 플라이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굉장히 익숙하실 건데 뭐 탈렌디, 큐볼 여러분들 아시는 회사들이죠. 이런 저희 파트너들의 그런 솔루션하고 레드시프트가 사실은 굉장히 잘 통합이 되어 있는 이런 생태계들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 BI 툴,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툴 제가 특별하게 거론하지 않더라도 많은 로고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대부분의 BI 툴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이외에도 이런 DW나 BI 프로젝트를 같이 수행하실 수 있는 이 SI 회사들하고도 저희가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트너 생태계들이 사실은 굉장히 넓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마존의 레드시프트는 AWS의 다양한 서비스라고 이렇게 통합이 되어 있는 약간의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와 같은 형태들. 굳이 모든 것들을 묶어서 한 개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필요한 요소들을 이렇게 다 통합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보자면 AWS의 다른 서비스들하고 어떻게 연동되어 있는지. 자, 여기 이 그림이 사실은 AWS 상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워크로드를 저희 고객들이 구성을 하실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십니다. S3라고 하는 저희 굉장히 좋은 스토리지 서비스의 데이터를 사실은 담아놓게 되면 이 서비스를 가지고 머신러닝 또는 BI 그리고 하둡 또는 DW 이렇게 다 사용하실 수 있고요. 여기 있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키 매니지먼트 서비스 그리고 클라우드 와치, 클라우드 트레일 같은 매니지먼트 서비스하고도 통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실은 데이터의 어떤 카탈로그 내지는 검색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서치 엔진, 다이나모 DB 같은 이런 메타 데이터 스토어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S3로 데이터를 적재하고 수집하기 위해서는 키네시스, 다이렉트 커넥, 스노볼 또는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서비스 같은 서비스를 사용해서 적재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의 예를 보자면 리얼타임 데이터 스트림 분석을 위해서 키네시스로 데이터를 데이터 스트림으로 쭉 수집을 하고 있다. 그러면 키네시스 파이어홀스로 타겟을 레드시프트로 지정을 하면 이 리얼타임으로 수집된 데이터는 키네시스에서 S3로 갔다가 S3에서 레드시프트로 이렇게 로딩이 되는 자동으로 쭉 데이터의 어떤 파이프라인이 하나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두 번째로 S3에 저장된 데이터, 예, EMR, 이 하두프 프레임워크에서 실제로 데이터를 클렌징을 해서 클렌징된 결과들 사실은 비정형 데이터를 정형화된 데이터로 한번 필터링을 하고 클렌징을 해서 레드시프트라고 하는 곳에 로딩을 하게 되면 빠르게
DW 업무들을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DW, 레드시프트에 쌓여 있는 데이터를 소스로 머신러닝, 아마존 머신러닝 서비스에서 레드시프트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학습을 하게 되면 아주 빠르게 여러분들이 머신러닝 서비스를 또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굳이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뭐 BI 툴이 있다면 그대로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새로운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도구를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예, AWS가 제공해드리는 수분만에 이 퀵사이트라는 이제 서비스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간단한 하나의 리포트를 뽑기 위해서도 굉장히 많은 비용과 수개월의 프로젝트를 하고 난 결과물로 리포트를 받아보실 수 있는데, 퀵사이트를 사용하시면 수분만에 레드시프트에 있는 데이터를 퀵사이트라고 하는 저희 BI 서비스를 통해서 빠르게 레포트를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모두 다 통합이 되어 있다. 그래서 사실은 AWS의 다른 서비스라고 유기적인 이런 통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핸들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게 여덟 번째 장점입니다. 지금까지 레드시프트의 여덟 가지 장점을 가지고 레드시프트의 특징을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레드시프트를 사용해서 비즈니스의 혁신을 꾀하고 있는 몇몇 고객들의 사례들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AWS의 가장 큰 고객 중한 고객인 아마존닷컴입니다. 자, 아마존닷컴, 이커머스에 있어서 사실 웹로그를 분석을 해서 고객들의 행동 패턴들을 분석하는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존닷컴은 사실은 과거에 기존의 이제 엔터프라이즈 DW 엔진을 사용을 했습니다. 사실은 DW 어플라이언스라기보다는 RDB 기반의 DW 플랫폼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는데, 크게 한두 가지 정도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다고 제가 아마존닷컴에 계신 분이 직접 발표한 자료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첫 번째는 뭐냐면 점점 비용이 사실은 늘어가고 있다는, DW 데이터 웨어하우스 환경을 위해서 비용이 굉장히 늘고 있다. 왜냐하면 아마존닷컴의 비즈니스가 성장을 하면서, 예, 사실 하루에 2테라바이트 정도의 로그들이 계속 쌓이는데, 이 로그들을 담기 위해서 DW 플랫폼들은 커져야 되고, 커질 때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근데 사실은 두 번째 이유가 더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비용보다는 이 늘어가는 데이터를 담기 위해서 속도를 못 따라간다는 거죠. 그 DW 플랫폼이. 왜냐하면 데이터 저장 공간이 모자라서 증설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실제로 계획을 세웁니다. 증설을 몇 노드로 증설을 하고, 그러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고, 계산을 해서 내부적으로 예산을 할당을 받고, 그리고 하드웨어를 구매하고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온라인으로 증설을 하고, 이런 일련의 작업들을 하는데 사실은 2, 3개월은 좋게 걸리죠. 근데 2, 3개월 동안 프로젝트를 해서 이렇게 증설을 해놓고 나면 금방 그게 차고 데이터가 꽉 차는 거죠. 그럼 또 프로젝트를 하고 나면 또 데이터가 차고, 때로는 늘어나는 데이터의 양들을 지원하지 못할 정도로 사실은 그 속도를 맞추기가 되게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에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AWS 제공하는 이 아마존 레드시프트를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자라고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실은 DW, 아마존닷컴에서 웹로그 분석하는 워크로드의 전체적인 사이즈는 사실 1페타바이트가 넘어가고요. 하루에 2테라바이트씩 계속 노로가 쌓이고 매년 67%씩 증가하고, 가장 큰 테이블은 테이블 하나에 400테라 이상의 데이터가 쌓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웹로그 분석들을 통해서 고객의 행동 패턴을 사실은 분석을 해야 되고, 근데 기존에서는 시간당, 기존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는 사실은 1시간, 쿼리 1시간을 돌리면 일주일치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하둡을 가지고 더큰 플랫폼을 만들었더니 1시간당 한 달치 분석을 할수 있는 플랫폼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거 이외에 새로운 방법들을 이제 고민을 하다가 레드시프트를 테스트를 하신 거죠. 그래서 실제로 테스트한 결과 15개월치 약 1페타바이트의 처리를 하는 쿼리에 대해서 14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 전에 보시면 기존의 DW, RDB 기반의 DW는 일주일치 분석을 하는데 1시간 걸렸는데, 레드시프트로 굉장히 크게, 예, 빠른 분석들을 했더니 14분 만에 15개월치 데이터를 사실은 분석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약 500억 로의 데이터를 로딩하는데, S3에서 데이터를 로딩을 하는 거죠. 약 10분 정도밖에 안 걸렸고, 210억 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테이블과 100억 로를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테이블에 조인을 해서 쿼리를 했더니, 사실은 EMR의 하이브에서 쿼리를 했더니 3일 걸리던 게 레드시프트에서 2시간 만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기존의 오라클, 사실은 이제 DW 엔진이 오라클을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오라클에서 90시간 걸리던 게 사실은 8시간으로 줄어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현재는 아니면 이게 2013년, 2014년도의 데이터인데요. 아마존에서는 클러스터를 64개 정도를 분리를 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도에 따라서. 그리고 전체 노드 수는 800노드, 스토리지는 13페타바이트 정도를 사용하는데, 이 레드시프트 DW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는 단 2명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레드시프트는 관리형 서비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DB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의 업무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고객, NTT 도코모입니다. NTT 도코모, 일본에서 사실은 가장 큰 통신 사업자죠. 기지국에서 생성되는 그 페타바이트 규모의 데이터들, 이걸 분석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에 똑같습니다. 늘어나는 데이터를 그 DW 어플라이언스에 저장을 하자니 비용도 늘고, 그리고 빠르게 분석을 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서, 확장도 힘들고 비용도 힘들고 이래서 레드시프트를 고민을 하셔서 실제로 테스트하고 현재 마이그레이션을 하신 고객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수집되는 것은 이 왼쪽에 있는 기지국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들은 기존의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로 데이터가 모이고, 여기에서 레드시프트로 데이터를 이렇게 전달을 하기 위해서 S3로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레드시프트로 데이터를 로딩하고, 로딩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들은 클라이언트는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에서 직접 ODBC나 JDBC로 접속을 해서 이렇게 비주얼라이즈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데이터 수집하고 이런 것들을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미 아실 겁니다. AWS가 제공해드리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기존에 가지고 계신 데이터 센터 인프라와 AWS 인프라 사이에 전용 라인, 고속의 전용 라인을 연결할 수 있는 이 다이렉트 커넥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데이터 수집도 빠르게 하고 이 BI 툴의 어떤 속도를 보장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NTT 도코모 같은 조금 자세한 이야기들을 보면 고객들이 한 6,800만 고객들이 있는데 모바일 네트워크에서 매일 수십 테라바이트의 데이터가 생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압축되지 않은 형태로 한 6페타바이트 정도의 데이터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기존의 DW는 데이터 센터 내 그린 플럼이라고 하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어플라이언스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마이그레이션 후에 125노드의 DS2 8 엑스트라 라지 이 스토리지 댄스 스토리지 타입의 클러스터인 거죠. 예. 만들었더니 버추얼 CPU 4500개, 메모리는 약 30테라바이트 정도 되는 하나의 MPP 클러스터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에 저장을 한 거죠. 실제로 125노드면 2페타바이트 정도의 스토리지 커패시티를 가지는데 6페타바이트의 데이터를 저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AWS가 제공하는 아마존 레드시프트의 압축 기능들, 컴프레스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면 2배에서 4배까지 압축이 되기 때문에 이건 한 3배 정도 압축이 돼서 저장이 된 거네. 그래서 분석 쿼리는 과거의 그린플럼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 빨라졌고, 예. 이런 결과들을 도코모에서 사실은 가져가셨다고 합니다. 세 번째, 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예, 어떤 고객 사례입니다. 카이텐 스시로라고 하는 일본의 초밥 체인점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죠. 예. 이 초밥 체인점에서는 좀 실시간으로 분석을 좀 하고 싶다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체적인 체인점이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각이 초밥 그 체인점 실제로 가게로 일본 전역에 한 380여 개의 스시로 초밥집이 있다고 하는데 초밥집의 재료들을 사실은 계속 제공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어떤 지역에서는 어떤 초밥 재료가 많이 소비되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다른 초밥 재료가 많이 소비되고 또 시간마다 소비되는 초밥 재료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재고 관리나 그리고 신선한 초밥 재료들을 빨리빨리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분석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게 초밥 접시 밑에 센서를 단 겁니다. 장어 초밥의 센서와 또 연어 초밥의 센서와 김 초밥의 센서와 달걀 초밥의 센서가 다른 거죠. 그래서 만약에 도쿄의 어느 위치에 있는 스시로 초밥집에서 장어 초밥이 하나 어떤 그 가게에 오신 손님이 장어 초밥을 하나 소비를 하게 되면 그 데이터가 수집이 되는 거죠. 어디로? 스시로 중앙으로. 그래서 초밥이 소비되는 이 센서에서 발생한 것들을 아마존 키네시스라고 하는 리얼타임 데이터 스트림 서비스로 수집을 해서 레드시프트에 계속 적재를 합니다. 사실은 소비되고 적재되고 이 BI,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툴, 이 스시로는 타블로우라고 하는 BI 툴을 사용했는데 여기까지 데이터가
수집되고 분석되는 데까지 스시로 담당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자면 15분 정도라고 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수집이 되죠. 그러면 이 스시로 중앙에 계신 타블로를 보고 계신 분들은 실제로 일본 전역의 380여 개의 가게에서 특히 이 스시 접시에서 발생하는 라이브 데이터들을 순식간에 분석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날 또는 중간중간에라도 사실은 굉장히 신선한 재료들을 제공할 수 있고 재고도 없이 그리고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미리미리 봄, 계절마다 내지는 월별로 내지는 특정 주에 특정 요일에는 이런 초밥들이 많이 소비가 되더라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굉장히 비즈니스에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은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낭비도 사실은 최소화하고 재고 관리도 할수 있고 고객들한테 만족도를 주고 신선한 초밥 재료를 가지고 초밥을 제공하기 때문에 맛도 좋아서 고객들이 끊임없이 더 찾을 거고. 그래서 아주 이 참신한 아이디어, 사실은 복잡하지 않지만 참신한 아이디어 하나로 굉장히 비즈니스를 잘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고객 사례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앞에서 약속드렸듯이 데이터의 분산과 정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드십들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분산 처리해야 되고 그리고 데이터를 소팅을 해야만 굉장히 빠른 결과들을 가져가실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어떻게 분산이 되고 어떻게 내부적으로 정렬이 되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분산 먼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리더 노드하고 컴퓨터 노드 이렇게 생겼다고 말씀드렸죠. 앞에 제가 그 각각의 노드 타입, 뭐 댄스 컴퓨터 노드 타입과 댄스 스토리지 노드 타입을 말씀을 드릴 때 노드마다 슬라이스의 개수가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DS2, 댄스 스토리지 타입의 DS2 8 엑스트라 라지 같은 경우에 노드당 슬라이스가 16개. 그리고 DC, 댄스 컴퓨트 타입, DC1 8 엑스트라 라지 같은 경우에는 노드당 슬라이스 개수가 32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레드시프트가 쿼리를 수행을 하고 병렬적으로 어떤 작업들을 분산 처리하는 것은 노드 단위가 아니라 대부분 그 슬라이스 단위입니다. 지금 제가 리더 노드 한 개에 컴퓨터 노드 두 개로 이렇게 우리가 레드시프트 클러스터를 만들었는데 만약에 이 컴퓨터 노드가 DS2 8 엑스트라 라지 밑에 보면 16TB의 디스크라고 되어 있죠. DS2 8 엑스트라 라지다라고 하면 실제로 각각의 컴퓨터 노드마다 16개의 슬라이스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총두 노드이기 때문에 32개의 슬라이스. 그러면 32개의 작업들이 동시에 병렬적으로 분산돼서 처리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16개 슬라이스면 사실은 말씀 이야기 드리기가 좀 복잡하니까 각각의 컴퓨터 노드마다 두 개의 슬라이스가 있는 DS2 엑스트라 라지라고 예를 들고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 노드 왼쪽에 있는 슬라이스 컴퓨터 노드의 슬라이스 두 개, 오른쪽에 슬라이스 두 개, 이렇게 총 슬라이스가 네개 있는 이런 레드시프트 클러스터라고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되게 이해하기 쉽게 이 카드 카드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 카드를 쭉 카드의 정보들을 저장하고 있는 테이블, playing underscore cards라고 하는 테이블을 하나 만들면 카드의 밸류가 있고 그리고 카드가 사실은 이게 하트냐, 스페이드냐, 다이아몬드냐, 클로버냐 이런 것처럼 이 카드의 모양들을 나타내는 칼럼이 있고요. 그리고 컬러, 레드하고 블랙밖에 없죠. 컬러 나타내는 이런 칼럼들이 있다고 이제 쭉 한번 가정을 해보면 레드시프트에서는 이 분산을 할수 있는 방식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븐이라는 방식과 키를 중심으로 하는 방식 그리고 올이라는 방식이 있는데 이세 가지 방식에 따라서 데이터가 어떻게 저장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븐이라고 하는 형태, playing cards라고 하는 데이터를 테이블에 로딩을 하는데 디스트리뷰션 스타일이 이븐입니다. 그냥 아주 골고루 분산시키라는 말이죠. 데이터가 어떻게 분산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완전히 분산이 됩니다. 아무런 규칙도 없이 그냥 데이터가 막 분산되는 거죠. 두 번째, 분산에 대해서 데이터를 분산하는데 어떤 룰을 만들어서 하겠다. 어떤 룰? 특정한 칼럼을 중심으로 분산을 하겠다.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조인을 한다거나, 테이블을 설계를 하고 나서 쿼리를 보다 보면 조인을 하게 될때 특정 테이블에 어떤 칼럼하고 다른 테이블에
어떤 칼럼을 조인을 하는 거죠. 스타 스키마나 스노플레이크 스키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뭐 프라이머리 키나 포린 키 같은 것들을 주고 여러분들이 테이블을 디자인 스키마를 디자인을 하고 나서 이후에 조인을 하게 되면 그런 데이터들이 같은 노드에 있으면 사실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쿼리를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를 중심으로 디스트리뷰션 스타일이 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특정한 칼럼을 가지고 분산 처리를 하면 그 칼럼에 대해서 랜시프트 내부적으로 해싱을 합니다. 그 해싱에 대해서 각각의 슬라이스 넘버로 데이터를 넣어주기 때문에 같은 데이터는 같은 슬라이스에 사실은 들어가는 거죠. 다시 한번 카드 그림을 보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Playing cards인데 아까 디스트리뷰션 스타일은 첫 번째로는 이븐이었지만 카드 밸류라고 하는 카드 밸류는 뭐냐면 1, 2, 3, 4 숫자죠. 카드 밸류를 가지고 키 방식으로 분산을 하겠다 하면 데이터가 어떻게 저장이 되냐면 이렇게 분산이 됩니다. 맨 왼쪽 S1에 있는 슬라이스는 328327. 예. 2라는 값은 이 슬라이스에서만 저장이 되고요. 6이라는 거는 두 번째 슬라이스. 예. A라고 하는 값은 세 번째 슬라이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Q라고 하는 거는 네 번째 슬라이스에 저장이 됩니다. 이 카드 밸류, 이 카드의 이 값, 숫자, 숫자별로 사실은 분산을 했기 때문에 Q는 슬라이스 4에만 저장이 되고 나머지 슬라이스에는 저장이 안 되죠. 이렇게 저장을 해서 사실은 했을 때 굉장히 긍정적으로 쿼리를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Playing Cards에서 Distribution Key를 우리가 만약에 아까는 이제 카드 밸류로 했었는데 카드 밸류가 아니라 칼라로 한번 다시 한번 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왜? 칼라는 레드하고 블랙. 블랙하고 레드밖에 없습니다. 근데 슬라이스는 4개인데 2개 슬라이스밖에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슬라이스 2와 슬라이스 3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얘들은 쿼리를 수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사실은 별로 좋지 않은 데이터의 로딩 방식입니다. 이런 것들은 데이터의 어떤 스큐가 우리가 발생했다고 흔히들 DWS에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되면 분산 처리를 해서 병렬적으로 할때100% 효율적으로 처리하기가 좀 힘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면 Playing Cards라고 하는 테이블을 데이터를 저장을 할때 Distribution Key를 카드 밸류로 하고 그 다음에 Card Names라고 하는 또 다른 우리 테이블이 있다. 이걸 Distribution Key를 카드 밸류로 했다. 그렇게 보시면 똑같은 카드 밸류를 가지고 분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2738 한번 보시면 두 번째 슬라이스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스에 K가 두 번째 슬라이스에 저장이 됐죠. 근데 카드 네임스라고 하는 테이블에 또 다른 어떤 데이터들도 K라는 값이 같이 저장이 됐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이두 개의 테이블을 조인을 합니다. 플레잉 카드에 있는 카드 밸류하고 카드 네임즈에 있는 카드 밸류가 같다는 조건들을 사실은 주고 어떤 우리가 쿼리를 던지게 되면 같은 데이터가 같은 슬라이스에 있기 때문에 다른 슬라이스에 있는 값을 끌어오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분산을 해놓고 쿼리를 받았을 때 조인이 일어나게 되면 나한테 없는 데이터를 실제로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슬라이스가 반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다른 슬라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옵니다. 로컬 노드에 있는 같은 노드에 있는 슬라이스라면 로컬 노드에서 가지고 오겠지만 다른 컴퓨터 노드에 있는 다른 슬라이스의 데이터가 있다면 네트워크로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약간의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방식들을 쓰게 되면 같은 슬라이스에 같은 값들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다른 쪽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지 않고 내 값을 이쪽에서 그 데이터를 뽑아 올려서 리드 노드로 데이터를 던져주게 되면 효율적으로 사실은 쿼리를 던질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슬라이스 4에도 Q 그리고 이 Q라는 값이 같이 되어 있는 거죠. 자, Playing Cards의 Distribution Key를 우리가 Suit, 그네 가지 종류의 카드 종류를 가지고 Distribution을 한번 합니다. 그러면, 야, 이게 되게 굉장히 모양이 좋습니다. 카드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아주 좋아하실 그림인데요. 같은 그 그림이 쭉 나오는 거죠. 저는 뭐 카드를 잘 못합니다만, 뭐 플러시와 같은 형태로 보이겠죠. 이렇게 쭉 되고요. 그리고 Card Names라고 하는 또 다른 테이블에
디스트리뷰션 그걸 카드 밸류라고 하면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뭔가 조건을 줍니다. 플레잉 카드의 카드 밸류하고 카드 네임스의 카드 밸류를 만약에 조인을 우리가 하게 되면 이 데이터를 외부에서 계속 가지고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2라는 값, 여기 있는 2하고 같이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거, 여기에 있는 거, 슬라이스 3에, 슬라이스 4에 있는 이 값들을 사실은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물론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10기가 BPS의 고속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지만 어쨌든 네트워크로 가지고 오는 것보다 같은 슬라이스에 있는 데이터들을 바로 어떤 연산 처리하는 것들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BI 툴이나 여러분들 SQL 클라이언트에서 분석하실 수 있는 쿼리들을 미리 생각을 하셔가지고 테이블을 설계할 때 디스트리뷰션 키를 어떻게 할 건지 하는 것들은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또 다른 예를 보자면 플레인 카즈의 디스트리뷰션 키가 스위트고요. 카즈 네임스는 디스트리뷰션 스타일은 올. 여기 이제 새로 나옵니다. 분산하는 방식이 올이라는 게 나옵니다. 첫 번째로 이븐이라는 게 있었죠.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골고루 분산 처리는 게 이븐이라는 디스트리뷰션 스타일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디스트리뷰션 스타일은 특정한 키, 칼럼을 가지고 디스트리뷰션 키로 지정된 칼럼을 가지고 데이터를 분산하는 그런 스타일이 있었고 마지막 스타일이 올입니다. 이 올은 뭐냐면 모든 노드에 이거는 슬라이스 단위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노드에 똑같은 값들을 모두 다 저장하는 겁니다. 약간의 스토리지의 낭비들은 있겠지만 이걸 분산 처리해서 네트워크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오버헤드를 좀 줄일 수 있는 좀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대신 스토리지 양을 낭비하게 되겠죠. 중복해서. 컴퓨터 노드가 두 개면 두 벌밖에 없겠지만 만약에 컴퓨터 노드를 우리가 여덟 노드를 운영하고 있다면 데이터가 중복된 게 여덟 개가 저장이 될 겁니다. 사실은 속도와 사실은 비용이라는 건 여러분들 튜닝을 뭐 하셔가지고 속도를 높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약간의 비용을 더 지불하면 쿼리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런 디스트리뷰션 스타일을 올로 만드는 이런 방법이 하나입니다. 이거는 K가 앞에서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앞에 K가 이렇게 흩어져 있는 이런 거하고 달리 올로 하니까 이 K가 여기도 있고, K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K가 있고 여기도 K가 있기 때문에 그냥 굳이 다른 데 가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지 않아도 되는 아주 빠르게 쿼리를 사실은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븐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분산을 할 때는 사실은 왜냐하면 조건을 주지 않고 골고루 분산하기 때문에 그룹바이나 조인 같은 게 없는 테이블을 골고루 분산시키는 게 좋다. 그리고 특히 스타스키마의 뭐 디멘전 테이블하고 우리가 팩트 테이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좀 규모가 작은 뭐 이게 뭐 10K 로우 같은 그냥 만개 이하의 어떤 로우를 가지는 아주 조그마한 디멘전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좀 이븐리 디스트리뷰티드 시키는 이븐이라고 하는 디스트리뷰션 스타일이 좀 사용하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큰 팩트 테이블, 정말 큰 디멘전 테이블, 수십억 로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특정한 키를 중심으로 해야만 나중에 쿼리를 아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데이터를 중복해서 저장하는 것도 맞고 비용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키 방식으로 분산 처리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약간 좀 중규모의 만개 정도에서 한 200만 정도로 되는 디멘전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올로 해놨을 경우에 왜냐하면 데이터가 이 정도 디멘전 테이블의 데이터가 이렇게 많다는 건 팩트 테이블이나 이런 다른 테이블에 워낙 데이터가 크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분산을 시킬 때 여러 가지 쿼리의 조건들을 다 맞춰서 분산하기가 좀 힘들다 이러면 사실은 이 올로 한번 분산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물론 이제 이게 모든 경우에 다 맞아떨어지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디스트리뷰션 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죠. 이제 지금은 정렬 키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여러분들이 보셨던 슬라이드하고 똑같습니다. 존 맵스를 통해서 이 정렬되지 않은 테이블하고 정렬된 테이블에 2013년 6월 9일 데이터 읽어라 이러면 한 블록만 읽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할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걸 다시
카드를 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정렬하고 디스트리뷰션을 두개다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플레잉 카드라고 하는 테이블에 디스트리뷰션 스타일, 키를 칼럼을 뒀습니다. 숫, 무늬, 뭐 하트냐, 클로바냐, 스페이드냐, 다이아몬드냐 네 개를 가지고 이렇게 쭉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소트키, 플레잉 카드의 소트키는 카드 밸류다 이러면 아주 예쁜 그림이 나올 겁니다. 예. 거의 뭐 사실 중간에 이가 빠지지 않으면 스트레이트를 만들 수 있는 그죠. 무늬도 같게 하고 작은 숫자에서 예, 높은 숫자로 이렇게 정렬을 해드립니다. 나중에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 예, 어떤 무늬에 어떤 데이터, 뭐 5라는 값을 가지고 와라. 내지는 여기는 중복된 숫자가 사실 없어서 쿼리를 예를 들기가 조금 좀 그렇긴 한데요. 뭐 내지는 3보다 크고 9보다 작은. 그러면 5, 7, 5, 예, 4, 6, 8. 뭐 이런 식으로 특정한 레인지 쿼리를 할때 특정한 값들만 딱딱 뽑아올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이렇게 저장이 사실은 될 거지 않습니까? 컬럼너 스토리지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빠르게 쿼리를 수행을 할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드시프트 자체가 워낙 빠르고 그리고 사용하기 편하게 그리고 관리형 서비스로 만들어져서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여러분들은 튜닝을 통해서 최적화해서 사용을 하실 것을 저희가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 최적화를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될건이 데이터의 분산과 데이터의 정렬, 테이블을 설계할 때 분산 키와 이 정렬 키를 어떻게 할 건지 이 부분들을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들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 그 아마존 레드시프트 도큐먼트, 저희 웹사이트에 있는 도큐먼트에 가보시면 사실은 베스트 프랙티스 가이드들이 사실은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데이터를 로딩을 하는 베스트 프랙티스 가이드가 사실은 십수 가지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쿼리를, 이런 쿼리들을 위해서 테이블을 설계할 때 베스트 프랙티스 가이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이드들을 한번 참고해보시기를 권장을 해드립니다. 예, 지금까지 사실은 좀긴 시간 동안 레드시프트 딥다이브라고 하는 제목으로 아마존의 레드시프트 서비스, 데이터 웨어하우스 전용 서비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그 이외에 다른 빅데이터 서비스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중간중간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사실은 저희가 이런 그 월간 웨비나 같은 세미나를 좀더잘 그리고 여러분들께 좀더 도움되는 어떤 세미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래 있는 의견들 여러분들 이제 웨비나 거기에서 의견들을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제품을 만들 때도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듣고 제품을 혁신하는 것처럼 이런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이런 세미나도 사실은 좀더 나은 세미나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뭐 계속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채팅창을 통해서 답변을 좀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은 이후에 AWS KR 웨비나라고 하는 아래 링크 보이시죠? 이 링크를 통해서 모두 다 녹화 영상이 제공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음번에 다시 한번 참고하시려면 리플레이 하시기를 좀 권고드립니다. 예, 지금까지 레드시프트 딥다이브라고 하는 웨비나를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렸던 AWS 코리아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일을 하고 있는 양승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